자, 이번엔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겨도 지는 싸움 벌이는 빅2, 바로 문재인, 박지원 이 두 분인데 며칠 전에 낯뜨거운 저질 토론을 벌였었죠. 저질, 뭐 비열 이런 단어들이 아주 쏟아지는 초유의 토론회였는데 자, 이긴 사람은 없고 진 사람만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과 함께 어떤 얘기가 앞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 차장. 네. 자, 저도 사실 이런 토론회는 처음 봤습니다. 토론회 직접 내용 보셨나요? 네,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까지 나왔냐면요. 마치 2012년 대선 때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를 보는 것 같았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뭐 거친 말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손정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선거가 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선거를 하시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건강해야지 야당이 건실해야지 여당도 견제하고 비판하고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는데 지금의 야당의 문제는 저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인신공격 대회죠. 예. 어떤 야당의 두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당내의 어떤 발전적인 전략이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단시간적으로 이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전략하에 저렇게 네거티브 전략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갈려가도 하다가도 등을 예. 돌리게 하는 원초적인 문제점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제목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이기시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시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예. 해서 지금 야당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의 최고 큰 어떤 경산날, 잔칫날인데요. 축제죠, 축제. 네, 축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이 문재인 후보가 물론 제공은 했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뛰다가 룰을 바꾼다. 예. 그것도 전당대회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단초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잔칫날은 정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정말 이 분당, 어떤 결별, 이혼 이런 거를 암시하는 듯한 그렇게 치닫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예,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룰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85분 뛰고 5분 남겨놓고 룰을 바꿨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꾼 게 명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아마 가장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문재인 후보 측의 요구대로 룰이 바뀌었고 유리한 형국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궁극적인 목표가 당대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선 주자입니다. 대선 주자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꾼다. 이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리고 바로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친노의 좌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구니까? 지역주의 타파 이거 외쳤고요. 또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고 갔습니다. 예. 예, 지금 전대 앞두고 유리하게 룰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특권과 반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예, 뉴스톱10에서도 많이 짚어드렸습니다만 호남 총리 발언, 이거야말로 지역주의 망령입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 정말 소탐대실입니다. 자, 소탐대실이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토론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 토론회 모습, 아마 보시면 또 실망하실 텐데요. 짧게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통과된 이 안을 문재인 후보는 몰랐다고 하면 무능하고 알았다고 하면 비열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친노의 횡포 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자 알겠습니다. 이 토론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친노죠. 이상돈 비대위원장 추천은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진실게임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희열하게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했는가는 잘 알고. 오늘 뭐 이렇게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박 후보님. 쓰시는 표현을 조금만 좀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질이란 말을 누가 먼저 썼어요? 자, 본인들 스스로 저질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낯뜨거운 정말 국민의 대표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동희 차장은 어떻게 봤습니까?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토론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놓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미래 비전을 찾는 그런 게 토론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 당신은 뭐가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돼야 돼.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남의 흠집, 남의 잘못만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는 이런 나쁜 선거의 행태를 이 야당,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저런 모습들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뭔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낫다.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이런 비전들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왔는데 올해 야당을 출입하셨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분당.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길 경우에는 분당 가능성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이길 경우에는 조금 그런 얘기가 좀 잦아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 예. 이 명실상부한 친노 정당이 되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더 있다. 예. 네,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문재인 후보가 이 작은 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분당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명분을. 네. 예. 이런 사람들하고 결코 못 가겠다라는 명분을 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손석희 앵커가 이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참 세 분 어느 분도 중간에 안 나간 게 참 다행이다. 예. 네. 이 말에 참 씁쓸했습니다. 네. 자,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시청자들은 기분이 어땠을지 참 궁금하네요. 자,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을 좀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참 속이 타들어갑니다. 예. 네. 대통령 지지율 지금 하락세 있는데 이 새누리당이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네. 홍일학 의원이 아주 한번 새겨볼 만한 글을 띄웠습니다. 네. 자, 블랙 먼데이로 기억될 것이다. 2월 1일. 이 토론회 때문에 그런 건가요? 2월 2일은 바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 룰을 바꾸자 해서 룰 변경을 관철시켰고 그날 밤에 바로 조금 전에 보신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자, 이 을미경장이라는 표현은 갑오경장에서 따온, 그러니까 올해가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경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을미년에 새누리당이 뭔가 제도와 모든 것을 고쳐보자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을미경장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예. 반면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죠. 자, 손정혜 변호사, 최근에 야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고 새누리당 지지율 좀 떨어지고 있고 해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야당의 이런 움직임,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유승민 대표는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 되시자마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어떤 그 수정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개혁적 보수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반면 야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연 생활정치를 하시고 을지료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앞두고 지금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토론회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 개파갈 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과연 새누리당에 대한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대부분의 반응에는 모두 다 지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도 같이 공감하는 것이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이제 대답으로 나와야겠죠. 예,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의한 반사 이익만으로는 집권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또 여러 가지를 곱씹어볼 그럴 대목이 있겠습니다.